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소 물리의 성하산입니다. 오늘도 우한폐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한폐렴 얘기하니까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놓고 우리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한폐렴의 숙주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우한폐렴의 숙주 보니까. 그런데 한쪽은 우한폐렴의 숙주가 뱀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연구진이 발표를 한 바에 따르면 우한폐렴의 숙주는 뱀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박쥐라고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을 비교한 결과 박쥐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지금 뱀이냐 박쥐냐 뭐 이런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뱀이나 박쥐냐도 중요하지만 우한폐렴의 진짜 문제는 야생동물을 먹는 중국의 식문화에 있다. 중국은 뱀도 먹고 박쥐도 먹고 그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식습관 때문에 발병했다. 더 나아가서는 우한폐렴의 진짜 원인은 뱀이나 박쥐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을 먹고 관리하는 그 문화 자체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 뭐 의견,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 중에서 역시 가장 포괄적으로 이렇게 계속 중국발 어떤 호흡기, 중증 호흡기 증후군들 전파되는 이유에 대해서 역시 그 야생 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가 역시 중국 문화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야생동물을 뭐 잡아먹는다 아니다, 그것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개고기 식용, 우리나라에 개고기 식용 문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 개고기 왜 먹냐, 야만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그런 식으로 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야생동물을 먹는 걸 야만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문제는 야생동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야생동물이 어떤 얼마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고, 그리고 또그 도살하는 과정에서 그 제대로 된 위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 야생동물을 먹는 식문화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위생 관리가 안 되는 그러한 어떤 당국의 무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제도적 문제, 이런 것들이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우한폐렴이 뱀에서 왔다고 하는 견해를 살펴보면요. 이거는 뭐 그냥 보면, 여기서 보면. 예. 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저께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그 야생동물 시장을 하고 있는, 파는 건데. 뱀을 즐겨 먹는 중국인의 식습관 때문이라는 주장인데, 사실로 밝혀질 경우 2003년 과일 박쥐에서 유래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사태의 재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3년에 사스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박쥐에서 유래했다, 과일 박쥐라고 하는 종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여러분, 과일 박쥐는요, 큰 박쥐류에 속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커다랗습니다. 그래서 큰 박쥐류에 속하는 과일 박쥐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양 날개를 펼치면 1.7m나 되는 그러한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큰 박쥐과는 질병의 숙주로서 유명할 정도로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과일 박쥐류는 사람과 가축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숙주가 될수 있다. 그러나 과일 박쥐들 자신이 그러한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 왜인지 조금 이따 한번 알아봅시다. 자, 과일 박쥐들 자신이 그러한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정작 박쥐는 왜 끄떡 없는지.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우한폐렴,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부터 박쥐는 바이러스의 창고로 불린다네요. 그러니까 역시 바이러스 중에서, 그러니까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서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한 폐렴은 물론 사스, 전나 메르스, 에볼라 등도 박쥐가 숙주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와,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그러면 박쥐를 다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냐, 멸종시켜버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연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이 박쥐를 만약에 멸종시켰을 때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생태계가 어떤 면에서 잘못 굴러가게 될지 그걸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봅시다. 그래서 우한 수산시장에서 야생동물을 어저께 말씀드린 그 수산시장인데 사스는, 그러니까 2003년에 있던 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를 옮겨 다음에 그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다시 사람에게 전파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국에서는 이 사양 고양이를 먹거든요. 광둥성 같은 데서도 먹고 여기도서 우한 시장에서도 사양 고양이를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전파됐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 사스의 지금 그 숙주와 전파의 어떤 감염 경로를 지금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2015년 국내에서 큰 피해를 냈던 메르스의 경우는 박쥐와 갖고 있던 바이러스가 낙하로 갔다가 인간으로 옮겨진 것을 추정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박쥐가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무엇인가를 숙주를 거쳐서 여기 박쥐가 있다고 해보시죠. 박쥐.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박쥐가 이렇게 건너올 때 중간 단계로 뭔가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낙타라든지 사양 고양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이 중간 단계가 이게 여러분 사실은 모호하죠. 그렇죠? 어떻게 어떠한 경로를 거쳤는지를 일일이 비교해 볼 수가 없으니까, 검증해 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도 과일박쥐가 숙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과일박쥐를 직접 먹거나 다른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바람에 에볼라에 감염되기도 한다고 하고, 방글라데시에서는 과일박쥐의 니파 바이러스가 야자 열매 수액을 오염시켜서 사람으로 전파된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중국 과학원에서는 중국 과학 생명과학이 발표한 논문에서 우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박쥐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이론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종 지금의 우한 바이러스죠. 사스 바이러스가 큰 박쥐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를 공통조상으로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팀은 박쥐와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미지의 중간 숙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쥐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무려 60여 종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박쥐 몸속에는 130여 종의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중 약 60여 종의 바이러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전파된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바이러스 옮기는 동물이 박쥐인 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박쥐는 이렇게 무리를 짓고 살잖아요. 엄청나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짓고 살고 또 여러분 동굴에서 같이 살는데 막 배설물 같은 거 막 그 아래로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배설물들이 바로 아래에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위에서 잠자고 있고 막 그런 거 다큐멘터리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죠. 바이러스가 참 번성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예, 그래서 다양한 바이러스를 주고받는데 예, 국내에 서식하는 박쥐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쥐 같은 거 밤에 활동하니까 잘 보기 힘드실 텐데 저는 이렇게 가끔 어스름, 저녁에 어스름 할 때 박쥐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장흥에서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박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렇죠. 만지거나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분변, 이런 거 조심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야산이라든지 뭐 그런 근처에서, 흙에다 손을 함부로 맨손으로 만진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박쥐에서도,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로타 바이러스 등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들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발견되는 박쥐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도 사스 메르스와 89% 77% 유사성을 갖고 있대요. 와. 그렇다면 박쥐가 왜 이렇게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기 쉬운가? 자, 그걸 한번 봅시다. 그것은 다양한 바이러스가 박쥐 몸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박쥐의 약한 면역 반응 탓이다. 면역 반응이 약하대요. 그래서 하늘을 날기 위해서 박쥐가 강한 날갯짓을 하는 동안 세포 핵 속의 DNA가 세포질 속으로 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강한 날갯짓을 하는 동안에 세포 핵 속의 DNA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세포 핵 속에 이렇게 보면 세포가 있으면 여기 세포 핵이 있죠, 그렇죠? 진핵 동물들은 다 이렇게 여기 DNA가 이렇게 있으면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 염색체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날갯짓을 하는 동안에 가만히 이게 유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세포 핵막 같은 것들이 좀 약간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일반적인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포유류 같으면 세포질 속의 DNA는 바이러스로 간주해서 면역계에 공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DNA가 새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아 이거는 병균이다 아니면 바이러스다 이거는 공격해야 된다 이물질이다 해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건데 하지만 박쥐는 자신의 조직이 면역계의 공격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DNA에 대한 면역 반응 수준을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습관적으로 세포질 속에 DNA가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공격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포가 죽어버려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을 낮춘 겁니다. 이에 따라서 별다른 염증 없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수위도 낮게 유지하게 됐고 바이러스가 공존하게 된 셈이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가 공격은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예민한 반응이 나타나질 않죠. 그렇죠? 박쥐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크게 증식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그참 박쥐는 참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진화시킨 거군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박쥐는 여러분 조류가 아니죠. 박쥐는 여러분 새가 아닙니다. 박쥐는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그래서 박쥐는 하늘을 날때 체온이 40도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40도 되면 40도까지 체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3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죽죠, 인간은. 하지만 박쥐는 이처럼 높은 온도에서는 40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데, 박쥐는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높은 온도에서는 바이러스가 잘 자라지 못하게 된다. 너무, 너무 그 체온이 더 뜨거워서 그 바이러스가 적당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박쥐를 완전히 공격하지는 못하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박쥐가 공존하게 되는 거죠. 예. 포유동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인터페론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쥐는 평상시에도 항상 일정한 수준의 인터페론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인터페론이 딱 나와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체제가 되는데 박쥐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의 군사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한번 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서 적이 침입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군을 모아서 성을 방어하려고 그렇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을 물리치면 다시 샥다 해산하고 그런데 박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쪽그 성에 조금 조금 이렇게 탑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항상 보초병들을 세워놓고 항상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봐서 그래서 근데 적당히 들어와도 평균이 들어와도 자기 성에 있다가 그러니까 다시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바이러스를 보유한 박쥐가 먹다가 남긴 과일을 먹거나 박쥐의 분변에 노출되거나 박쥐 자체를 잡아먹으면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로 전파된다. 그러니까 박쥐를 먹는 동물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양 고양이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사양 고양이 같은 걸또 인간이 먹거나 아니면 사양 고양이한테 물리거나 분변에 노출되면 또 인간한테 올라갈 수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신기합니다. 오, 되게 재밌네요, 그죠? 그런데 박쥐와 인류가 수십만 년 공존했는데 최근 들어서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이 늘어나는 것은 왜일까? 이거는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개발을 확대하면서 박쥐 서식지인 숲으로 들어가기 때문이고 숲을 파괴한 자리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목하기 때문이다. 이거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역시 중국이 가장 그거죠? 숙주가 되게 쉽죠,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이 숙주가 되기 쉽다기보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감염되기가 쉬운 문화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확산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박쥐를 없애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모기나 나방 같은 걸못 없애고 꽃가루를 옮기고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전파를 막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는 백신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백신을 개발하는데 몇 년씩 걸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피하고 조심하는 것이 당장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한 폐렴의 숙주를 박쥐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꽤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화난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뱀도 우한 폐렴의 숙주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예. 왜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분석한 그 박쥐와 또 그다음에 두 종류의 뱀이 가장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난 시장 아까 전에 살펴봤잖아요. 이걸 살펴봤지만 문제는 박쥐도 팔고 여기서 박쥐도 팔아요. 박쥐 고기 같은 것도 팔고 뱀도 팔고 뭐 야생동물 다 파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이거 중간 매개 생물체로서 뱀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 어떤 것이 감염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것이 감염돼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이 시장에 가 보니까 서쪽에 이 시장 한 구석에 토끼의 머리 도사라고 도축하고 쌓아놓은 토끼 머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대요. 이 비위생적인 환경이잖아요. 엄청나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진짜.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렇죠? 굉장히 여기가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조선일보 국제 보도인데 이거는 우한 폐렴의 진짜 문제는 야생동물 먹는 중국의 식문화에 있다라고 직접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야생동물 먹는 중국의 식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야생동물을 먹는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야생동물을 위생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문제래. 가 오히려 더 정확한 지적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여우, 늑대 새끼, 사양 고양이, 뱀, 고슴도치, 껌까지 다 판다는 거예요. 이거 중국 우한 폐렴의 진원지로 지목된 화난 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팔린 것으로 알려진 품목들이다. 수산물 도매 시장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100종류의 살아있는 동물과 가금류를 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야생동물을 먹는 문화는 중국에서는 하나의 정체성이지만 이를 멀리하자 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예비역학 분석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에게 서 사람들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 특히 시장의 야생동물에서 진짜 문제는 동물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에서 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걸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한 중국이 광저우의 한 시장에서 사양 고양이가 판매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 이건 사양 고양이가 아니라 저거 아닙니까? 오소리 같은데요. 어쨌든 뭐 사양 고양이라고 하니까 이런 거 이렇게 보십시오. 비위생적인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좁은 데서 여러 마리가 같이 있고 그러면 여기다 또 다른 동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쪽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로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쨌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생 동물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박쥐는 아니면은 뱀이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처는 아마도 대나무 쥐나 오소리 같은 야생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뱀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지목한 논문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어. 박쥐도 있고 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뭐 오소리 같기도 같은 거라고도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DNA 서열을 엄격하게 비교를 해보면 가장 비슷한 것들이 아마 거기서 가장 비슷한 생물에서 나왔겠지만 그래도 어떤 건지 특정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일일이 조사를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로 뱀이 유력하다는 것도 지금 나와 있고. 예.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이후 베이징, 선전, 광저우 등 상당수 도시 주요 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와 동물 판매를 금지했지만, 일부 시장에서는 암암리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저우에 있는 한 시장 상인이 살아있는 닭을 사겠다고 하자 뒷문에서 가져와 판매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또 야생동물을 이렇게 먹는 것, 특히 살아있는 것들은 통제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야생 동물을 먹는 식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 이거 같으면 어떤 뭐 정력제다 해가지고 몸에 좋다고 해서 먹잖아요. 여러분 야생 동물은요. 몸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은 그냥 우리 가축하고 달라서 어마어마하게 기생충 같은 것에 많이 감염돼 있어요. 걔네들은 진짜 이런 어떤 그런 위생적인 곳에 사는 애들이 아니라 진짜 야생에서 뒹구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바이러스, 어떤 세균, 어떠한 기생충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왜 먹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력에 좋겠습니까? 그게? 자살 행위입니다. 자살 행위. 그거 먹는 거 사실은. 예전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저그 군대에서 뱀 잡아먹었다가 살갗을 뚫고 나오는 그런 기생충에 감염돼가지고 군의관이 기겁을 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한산업통상진흥청은 작년 9월 공고에서 정부가 호랑이, 개구리, 뱀, 고슴도치 등 살아있는 동물을 파는 노점 8곳을 검사하고 야생동물 허가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뚫린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야생동물을 멀리하고 사냥을 하지 않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나 농장 등과 섞여 사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다. 그렇죠? 중국의 농가는 굉장히 가난한 농가들은요, 같이 키운대요. 뭐, 오리, 마당에서 오리, 뭐, 돼지, 뭐, 이런 거, 다 같이 키운대요. 인간도 거기 섞여 살고, 그렇죠? 야,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한 바이러스의 발원지는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박쥐나 뱀을 비롯한 야생동물에서 비롯된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고 인간에게로 옮겨온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야생동물을 중국 정부가 제대로, 중국의 당이죠, 당, 공산당이죠, 공산당. 중국의 정부가 제대로 그 위생 관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유통을 철저히 통제하지 못한다. 그것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정부는 야생동물을 먹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항상 계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야생동물은요,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기생충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진짜 큰일입니다. 절대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청둥오리 같은 거막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는 멀리 하는 게 최선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또 우한폐렴 소식을 또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서가산이었습니다.